세 가지 보물이 있어 삼보라 불리는 삼보산 자락. 조용한 산골 마을이었던 이곳에 때 아닌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거 봐요, 엄청 잘 먹는다. 이쪽에도 이쪽에. 봐봐. 먹으라고. 너를 먹으려고 그래? 네. 예순자들이에요. 딸내미, 막내 딸내미 예순자. 너무 귀엽잖아요? 딸이 더 있어, 한 번이 오빠. 어디? 거기는? 이제 그만 줘. 거기는 많이 먹었는데 뭘. 응? 쌍둥이도 아주 태어나가지고 아주 여간 귀엽더니 아주. 응? 쌍둥이. 오케이. 아,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여기 있는 거, 이거 이거. 싸우는 거 아니야. 여기 있는 거, 야, 야. 야. 힘들지만 행복하고 귀엽지만 안쓰러운 사랑스러운 두 쌍둥이 손자와 함께하는 산골 이야기 지금 시작해요. 온종일 할아버지 할머니 뒤만 졸졸 따라다니는 쌍둥이 손자는 오늘도 산골 마을의 유일한 놀이터 축사에 왔습니다. 고사리 손이 어찌나 야무진지 축사일도 제법이랍니다. 예? 아, 저는 우리 집에 와서 또 애기 때 컸고 딱 봐도 알아요. 예, 여기는 인사해 이쁘게 박시우, 형아 박시우. 요거는 박민우. 안녕하세요. 예. 우리 저기 시우는 가마가 하나예요. 예, 얼굴도 좀 찰쩍하고. 우리 저기 작은 손자는 가마가 두 개인데 얼굴이 좀 더 넓적하고. 어, 그래요? 역시 할머니시네. 얘기 듣고 보니 딱 구분되는구만요. 조세미. 아무리 일을 잘 도와도 아직 여섯 살 철부지들. 할머니는 손보다도 애 보기에 바쁩니다. 어머니는 애 보시느라고 일을 거의 못 하시겠어요. 그래도 많이 하지 뭐. 우리 집사람도 애기 봐가면서도 굉장히 바쁘게 일도 많이 하는 사람이요. 가끔은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때가 있지만 힘들다 소리 한번 한 적 없답니다. 어, 봐, 아이고 좀 같이 쳐다봐. 다 여보, 아무것도 없는데 먹을 거 안 갖다 놨는데 할머니가? 우리 아기들 키울 때는 그때는 막 일하고 같이 맞벌이 해야 되니까. 주지 마요. 어디다 따라줘? 컵에다 먹어야지, 어디다가 먹어. 그 마셔도 그냥 그대로 재미가 있어요, 아기들. 잘 먹고 잘 놀고. 애지중지 키운 막내딸. 언제 애가... 저렇게 컸나 싶을 때 시집을 가더니 귀한 쌍둥이 손자를 품에 안겨줬습니다. 잘 갔다, 천천히. 일로 와. 쌍둥이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온 2년째. 뭘 뽑는 거냐, 이거. 여기 사이에 여기 나온 거 알아봐, 이거. 이거, 이거 해봐. 이거 이렇게 접어봐, 여기. 이걸 할 수 있을까요? 땄어요. 이거 봐, 잘 뽑힌다. 이거 봐. 이렇게 뽑아, 이런 거. 다른 데로 가버리세요. 세게, 세게. 우와, 아이고. 오, 잘하는데요? 둘이 살으면 또 할 말도 없잖아. 맨날 뭐 먹으면 저기다 할 말이 뭐 같이 있으니까. 내 애기들 있으면 또 웃을 일도 많고 그대로 또 재미있어요. 여섯 살 인생의 반을 밭에서 보낸 쌍둥이. 척하면 척이죠. 가만 있어, 아가. 가만 있어라. 누구 가고 다녀봐. 그거, 인나서. 정해주시는 거네. 어이구, 잘 뽑았네. 또. 어머니 자요. 그랬어. 여기 손에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저기 사표를 냈다고 늦게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뭐냐, 뭔 가게 하느냐 이렇게 왕초파달 한대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들 좀 봐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봐준다 그랬지요 뭐. 살라고 지들도 열심히 하는데 좀 도와줘야지 그럴 때. 일로 와. 생태 같은 아이를 두고 일터로 나가는 딸아이 마음은 부모가 가장 잘하는 법이죠. 쟤네들 잘 노네요, 와서. 예, 여기서 둘이라 의지를 해요, 쟤들은. 서로 이렇게 의지를 하고 없으면 찾아요. 한시도 떨어지지 않는 쌍둥이. 뭐든 똑같이 해야 직성이 풀린다는데요. 먹어봐, 동생이 먹으면 나도 먹는다. 저걸요? 먹어봐. 아유, 매울 텐데.
아이고 아이고. 할머니가 먹으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할게요, 그래? 슬퍼네요. 이거 어떻게 다 할게 지금? 응? 목 말라요? 어, 이거 모자고 뭐 다 빨아야 되겠네요, 저녁에. 물 좋아요? 어, 어디 앉으려고 그래? 어디 앉으려고 그래? 저거 응? 그냥 응? 들어 누워 버리네. 아유, 들어놨네 또. 가자. 고수, 가자. 가자. 물 줄게. 일로 가자. 여기로 이렇게 걸어가면 돼. 천지가 다 놀이터네요. 원도막으로 나 저거 갖고 천천히 가. 얼른 와요.